자, 다음은요. 오늘 특별히 원리서, 원리 바다 건너에서 오신 귀한 강사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. 유진유 전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장이십니다. 박수로,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트럼프 대통령 동아시아 담당 특보로 활동 중이시며 홍석현 트럼프 아련을 두 차례나 차단하셨고 애국 우파 입장에서 늘 강하게 활약해 오시던 분입니다. 강연 주제는 미국 정부가 바라보는 한국의 현 정권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영어로 코멘트한 것은 제가 또 돌아가면은 우리 캠프에서 너 한국 가서 무슨 얘기했냐라고 할까봐 제가 이렇게 일단 코멘트를 영어로 했습니다. 아니 제가 아까 들어올 때는 많은 사람 다 하셨네. 네? 김정은이 다 가버렸네요. 괜찮습니다. 아, 제 이름은 유진유고요. 오늘 뭐 제가 여러분들 앞선에 뭐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더 깊은 얘기는 할 것은 없고 우리 지구상에 약 한 20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.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난 1940년 우리 대한민국은 36년간 일제 치하를 벗어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이 되고 건국이 되고 또 6.25 전쟁을 맞이해서 그 200여 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. 5만 외국의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발전상을 참 경이롭게 바라보며 신기하고 도대체 저 코리안들이 갖고 있는 저 비밀스러운 저 노하우가 도대체 뭐냐. 또 대한민국의 그 훌륭한 지도자들, 참 대단한 지도자들을 가진 5만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이 대한민국에 제가 대한민국 떠난 지 47년 만에 뭐 그동안 중간중간에 오긴 왔습니다만은 세계인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나라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부정하고 자기 손으로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보지 못했던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발전시키는 바로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 청춘을 바치며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놨는데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이 나라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보지 못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중심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지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보는 제 심정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. 맞습니다.
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I don't have any interest. 내 personally. 나 개인적으로 어떤 이해 상관이 없어요. 왜? 저하고 대한민국하고는 우리 양친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제가 코리안 혈육을 받았지만은 제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사는 제가 고국 대한민국을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 대한 그 애정만 있지 정치적으로 저는 아무런 이해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누구 편을 들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다 저보다도 나이가 연배시고 다 우리 큰 형님 또 우리 아버님 연배도 우리 아버님은 살아계시면 지금 100살이 되셨으니까 여기 100살 되신 분 안 계시죠? 여하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그 주역들이신데 여러분들이 고맙다는 인사는 못 받을 만큼 지금 세대에 여러분들이 늙고 병들고 당신들은 비켜라 당신들이 뭘 하느냐 당신들이 이 국가를 위해서 뭘 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젊은 사람들이 아무런 그 역사 인식도 없이 말을 할 적에 참 제가 참 기가 막히다. 제가 5월달에 미 의회에 들어가서 만약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미국에 와서 헛소리하면 제가 가만 안 놔둘 겁니다. 여러분들,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엔티 공을 하더라도 미국의 많은 대부분의 많은 미국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요. 사랑하고 그 많은 그 주한 미군에 근무했다가 간 그 사람들이 코리아 하면은 내가 젊은 시절에 내가 몸바쳐서 그 디펜딩한 그 나라 애정을 갖고 코리아 하면 바로 미국 자기 땅 같은 그런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이 대한민국. 아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우리 코리아는 잘 아마 그분 나름대로의 독특한 저걸로 잘 프로텍트 할 걸로 저는 믿고 있고 박수받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대통령 당선되고 인수 기간 동안 또 취임하고 지난 몇 달 동안 간간이 제가 많은 어드바이저를 했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피를 나는 동맹이고 월남에 가서 같이 싸운 전우고 우리 한국은 미국이 또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만한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. 여러분 용기 잊지 마시고 끝까지 잘 싸워주시고 우리 정치인들 정신 차리게 여러분들 잘 꾸짖어 주시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지막으로요.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serving heart, 봉사하는 마음.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. 정치인은.